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어요. 오셨군요, 티나 씨. 그동안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어요. 데이비드는 이제 원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어요. 그 증거로 트레이너 씨의 위상력이 돌아오고 있다고 해요. 하지만 당장 전투에 나가실 정도로 회복되진 못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 이제부터 시작될 마지막 작전도 여러분께서 나가주셔야 할 것 같아요. 부탁드려요. 그 남자를 막아주세요. 여러분의 어깨에 유니온과 세상의 미래가 달려있어요. 임무 이해했다. 곧바로 출동하지. 김유정 부국장,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트레이너와 늑대기 팀을 잘 부탁한다. 약속드릴게요. 그러니까 당신도 약속해주세요. 반드시 무사히 귀환하시겠다고요. 늑대계 팀의 힘을 보여주세요. 임무를 하달하겠다. 위험한 임무다. 기다리고 있었다. 이제 마지막 작전이 시작될 거다. 준비가 되면 내게 말해라. 마지막 작전의 브리핑을 시작해 줄 테니. 임무를 하달하겠다. 위험한 임무다. 데이비드는 이제 원반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. 그 증거로 내 몸에도 서서히 힘이 돌아오고 있어. 비록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말이지. 데이비드는 패배한 거다. 지금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건 데이비드 본인뿐이야. 그는 집념이 강한 남자다. 완전히 쓰러지기 전까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. 그 사실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. 현재 데이비드가 위치한 도심의 중심부에서 차원문과 유사한 성질의 공간 왜곡이 관측된 상태다. 무슨 짓을 저지르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 남자의 마지막 발악일 테지. 생각 같아선 내가 직접 그 남자를 쓰러뜨리고 싶지만 아직은 그럴 만한 힘이 돌아오지 않았다. 그러니 너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. 티나, 네가 끝내라. 나를 대신해서. 알겠다. 내가 이 싸움을 끝내겠어. 교관도 준비가 된 것 같군. 잘 지켜봐라. 네가 키워낸 두 명의 전사가 얼마나 강해졌는지. 그래, 지켜보고 있겠다. 너희들의 트레이너로서 늑대기에 진짜 힘을 보여줘라.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.